네, 다음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수메르인이 세운 고대 도시 국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세계사 이런 거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문명 막 여러 가지 있죠. 황하 문명이니 인더스 뭐 그다음에 뭐 메소포타미아, 이집트 뭐 이렇게 문명들 다 배우셨을 텐데 그 중에서 이 수메르 문명이라는 게 있어요. 이 수메르 문명은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이제 생긴 요 문명이 수메르 문명이죠. 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는 이제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도시국가 발생된 제일 유명한 도시국가가 바로 우르하고 우르크예요. 그래서 우르크가 이제 발전이 되게 되고 요 우르크가 나중에 이제 라가시라는 도시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. 이건 뭐 역사니까 예,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. 문제 같은 거풀 때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다음 중에 뭐 메소포타미아 문명 아닌 게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얘기죠. 수메르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지금 그 설명하고 있죠. 그다음에 그 보기 중에 모헨조다로라고 나오는데 쪼다 예, 그래서 예, 쪼다 그거죠. 예, 그래서 모헨조다로라는 게 나오는데 이때 그요 모헨조다로는 인더스 문명에 해당을 해요. 인도 쪽 얘기죠. 그러니까 완전 다른 쪽 얘기예요. 그래서 우르크, 라가시, 수메르 이런 건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속하지만 이 모헨조다로는 다른 거에 속합니다. 그 섞이시면 안 돼요. 잘 구분해서 외워놓으셔야 되겠습니다.